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포의 반스 차림의 주인공과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마계촌 시리즈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오락실판 마계촌입니다. 마계촌 1편은 게임 자체도 어렵지만 짧은 시간 제한 때문에 게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초기 버전에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바꿔주는 버그가 존재합니다. 먼저 타임오버로 죽기 직전에 로비를 향해서 15번 공격합니다. 마법사를 불러낸 후 타임오버로 캐릭터가 죽었을 때 마법사의 마법을 맞으면 개구리로 변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간 버그에 걸리면 배경음악이 멈추며 캐릭터 그래픽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연구 패턴으로 되어버려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게임을 즐길 수 있죠.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패미컴판 마계촌입니다. 패미컴판도 몇 가지 게임 비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B 버튼을 3회 입력 후 위로 한 번, E 버튼을 3회, 왼쪽으로 한 번, E 버튼을 3회, 아래로 한 번, B 버튼을 3회 입력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스테이지 셀렉트 메뉴가 뜹니다. 두 번째는 마계촌 일본판에서 사용 가능한 컨티뉴 방법입니다. 게임 오버 이후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누른 채 B 버튼을 3회 입력 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죽었던 스테이지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쫓아다니면서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레드 아리마를 손쉽게 없애는 방법입니다. 레드 아리마의 몸이 화면의 절반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공격을 한번 맞춘 후 빠르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레드 아리마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게임은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한 대마계 톤입니다. 일본판 게임 비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는 북미판 게임 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판과 다르게 북미판은 디버그 모드가 존재합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A 버튼을 4회 입력하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입력하면 효과음이 들립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B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며 C 버튼을 누르면 프레임 단위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버튼을 누른 채 일시 정지를 풀면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선택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입력하고 특정 커맨드를 입력해서 게임을 실행하면 해당되는 레벨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게임은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한 초마계촌입니다. 역시나 초마계촌도 스테이지 선택 방법이 가능합니다. 옵션 화면에서 종료의 커서를 두고 EP 컨트롤러에서 L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EP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와 BGM을 감상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서 잠시 무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금다 보스를 장비한 상태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마법을 사용한 상태에서 두 번째 눈사태에 말려들게 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스테이지에서 죽거나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캐릭터는 무적 상태가 유지되며 보스도 손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Somebody help me! 지금까지 마계촌 시리즈의 게임 비기를 소개하였는데요.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